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예정됐던 두 번의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지만은 안전 인력과 그에 따른 제도, 확실한 무언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고율이 되게 높거든요.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한 번만 가는 절충안에 동의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또는 그다음 서울 쪽에서도 많은 신고가 오고 있어요. 학교장의 그런 명령하에. 2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는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불안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쳐서 학부모가 날 고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얹혀지니까 선생님들이 다 음해 겨자 먹기로 제발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냥 그렇게 준비 중이기는 해요. 교원의 절반 이상은 체험학습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다양한 학교 밖 경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면책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